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라이너입니다. 네, 유로트럭 시즌2죠. 네, 시즌2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럭 살 때가 됐는데, 네, 음악 좀 틀고요. 트럭 살 때가 됐는데, 트럭은 제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좀 다른 딜러를 발견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딜러 발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영국으로 가는 거라서, 예, 전 영국은 싫어요. 네, 전제 철칙이죠. 영국은 가지 않는다. 아마 여기에도 딜러가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트럭은 예쁜가요? 별로야. 이상하게 제 마음에 맞는 애들이 없네요. 자, 트럭 딜러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자, 가도록 합시다. 전조등 켜고, 깜빡이 켜고, 우회전 좋고요. 트럭 딜러가 아마 저쪽에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엔 딜러를 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꼭 딜러를 발견을 할 겁니다. 어디로 가면 딜러가 있을까? 아, 여기 도시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일단 길대로 가지 않고 딜러 좀 발견을 하고 이쪽에 딜러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쯤 있지 않을까? 딜러 발견? 채용기간 발견이네요. 자,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아마 딜러가 있을 겁니다. 조심해! 저 친구가 잘못한 거죠? 예, 전에 아무 잘못도 없었죠?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조심해! 이 친구 조심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 친구가 잘못한 겁니다. 아, 트럭 딜러 발견.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좋은 대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화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벌써 잊어먹었거든요. 아, 지난 화에 아마 그 게임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게임 규제와 어떤 중독 물질이라는 것과의 어떤 이야기,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무슨 논의를 발전시킨다 그랬는데, 뭔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논의를 발전시켜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습니다. 참,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건망증이라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네, 불과 지난화에서 한 얘기를 그냥 까먹어요. 그죠? 무슨 논의를 발전시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거든요. 아마도 게임 관련된 이야기였나? 네.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고로 그거를 보고 계셨던 시청자분들도 전원 까먹는. 네. 네. 전원 까먹는 이런 문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기억력을 믿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이야기는 우리가 잊어먹었으니까, 네,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력이 좋은 것은 아마도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기억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제가 지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마음처럼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희망들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항상 최선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속도를 너무 높여가지고. 어허. 잘못하면 기차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네, 항상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찻길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네요. 잠깐만요. 음악 소리를 키워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 키웠습니다. 네, 제가 좀 한 터프하죠? 네. 터프한 라이너. 네, 이 정도 뭐 대형사고 아닙니다. 네, 이 정도는 그냥 살짝 부딪힌 정도. 왜냐면 사고 없이 너무 진행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한 번씩 내주는 이런 부분의 형태고요. 결국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주제가 정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제가 별로 없어요. 전혀 주제 없이 목적도 없고 주제도 없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끔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주제도 없고 질문도 없고. 게임 중독 얘기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어이구 네 그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었나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것은 뭐고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 저 사람은 말을 참 잘 들어 라는 사람이 있고 쟤는 참 말을 안 들어 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순종적인 걸 말하는 거죠. 순종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내는 의견에 저 사람이 별 저항 없이 따라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어떤 나의 독단 혹은 나의 어떤 판단 이런 것에 따라주는 사람 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경우에 말을 잘 듣는다고 하죠. 그죠? 내 남자친구는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땐 무슨 뜻일까요?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 바람과 희망대로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때 내 바람과 희망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 말을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말 잘 듣는 사람을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반론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많이 부딪힌다. 브레이크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뭐냐? 왜 밀려나죠? 뭐죠 방금? 어허? 방금 재밌었어요. 차가 뒤로 튕겨 나왔어요. 여기 왜 못 나가나요?
결계가 있네요. 오, 나 이런 것도 처음인데? 어? 뭐죠? 오, 됐다. 오, 깜짝 놀랐다. 톨게이트가 돈을 먹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순종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순종적인 걸 바라는 건데 그게 사실 저는 말 안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조직사회 같은 게 아니고서는 네, 대부분의 경우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규제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그 게임 규제는 뭐 사실 이번에 제가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게임 규제 2년인가요? 2년째 게임 규제, 그러니까 셧다운제 이후로 게임 산업 규모가 1조 원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조직사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리더가 혹은 조직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어떤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 그래서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말 안 듣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조직에서 이제 그 사람을 내보내는 게 가장 좋죠. 조직과 개인이 잘 맞지 않는다면은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 조직에서. 네. 그 조직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브레이크 되게 네, 브레이크 되게 안 먹어요. 이 차가 브레이크가 안 먹네. 물론 고장나서 그런 거겠지만 너무 부딪혀서. 네, 보통은 이제 조직과 맞지 않고 조직의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에는 나가는 게 좋죠. 네, 그 사람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왜냐면 그게 그 사람한테도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조직에서 내보낼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그 조직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끔 그 사람을 유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자원이 많이 낭비가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게 있어야만 그 사람은 조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지 불가능하진 않아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붙잡고 얘기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면 사람은 결국은 그 조직에 부합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예 구제불능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좀 쉽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로 어렵냐면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시간과 에너지에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편이 더 좋은 거죠.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라이너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다. 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블리자드가 이번 성공을 계기로 신작 모바일 게임을 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바일이라는 게 게임 관련된 사람들에겐 가장 큰 화두예요.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바일 전문으로 나갈까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바일로 모든 게임 시장이 재통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모바일 게임은 매우 훌륭하지만 제가 전에도 했던 얘긴데 그러고 보니까 전에 했던 얘기네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매우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기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게임이 나온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 같은 경우에 다양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블록버스터형 게임들이 많이 나왔죠. 콜 오브 듀티라든지 아니면 뭐 배트맨이라든지 어쌔신 크리드라든지 좀 비슷해 보이네요. 언차티드 이런 약간 좀 게임 스타일 자체가 비슷비슷한 블록버스터형 게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게임들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흥미도 없어지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모바일 게임은 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제작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미니게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됐죠. 그게 바로 모바일 게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모바일의 어떤 터치 월드가 이 게임 세상을 재편할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은 디바이스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어쩔 수 없이 모바일 기기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손으로 들고서 해야 되는 거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한은 화면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손으로 화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모바일 게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터치라든지 다양한 컨트롤을 유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 전용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화면을 바라보는 것과 그 화면, 게다가 모바일 화면은 특성상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커봤자 아이패드지. 여러분 27인치짜리 그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의 어떤 한계, 디바이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콘솔 게임 시장과 컴퓨터 게임 시장, PC 게임 시장은 결국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오히려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 디바이스의 한계, 터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 물론 모바일 게임을 할 때 모바일 기기에다가 이제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거치대를 연결하면 일반 게임처럼 할 수 있지만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접근성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서 장점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점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콘솔과 PC 게임은 그 자체로 그걸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바일은 계속해서 성장하겠지만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는 둔화될 때도 됐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질문이 좀 있는데요.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접히는 커다란 핸드폰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기술 발전을 가정한 거죠. 그죠? 저는 지금의 현실을 갖고서 지금의 현실에 놓여져 있는 정보들을 갖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미래에 그런 기술이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 예측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콘솔과 컴퓨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결정적인 차이는 성능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솔은 아무리 발전해도 컴퓨터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에서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죠. 콘솔의 성능과 컴퓨터의 성능은 당연히 컴퓨터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컴퓨터가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쉽고요. 그리고 콘솔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고정된 상태로 몇 년 동안 유통을 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콘솔과 컴퓨터의 차이는 컴퓨터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지만 콘솔은 이제 게임을 중점적으로 하는 컴퓨터다. 성능이 열화된 값싼 가격의 컴퓨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 라이너고요. 네, 커브가 약간 어려웠는데 잘 해결하고 있군요. 짜짜짜라. 가상현실은 진짜 게임이 나가야 돼. 아, 해돋이가 참 멋지네요.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데. 네, 가상현실 게임은 이제 게임이 나가야 돼. 새로운 분야죠. 네, 새로운 분야죠. 해가 뜨는 게 굉장히 멋지네요. 게임에서 해 뜨는 거 보고 멋지다고 생각하다니. 자, 그리고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에 어떤 게 더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전 그 두 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는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상대평가가 좋을 테고, 이 사람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라면 절대평가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현실 게임이 나오면 게임 역세가 확 바뀌겠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는 거의 도착할 때까지 왔네요. 사고가 오늘 많이 나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을 하려면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을 하려면 일단 필요한 거? 일단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시장 형성도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계를 이끌어갈 천재의 등장도 필요하고, 혹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하고, 그들이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그것을 상영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체제가 약화돼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좀 약하잖아요.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로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진짜 강렬한 애니메이션이 없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발전을 하려면은 대체제라고 말하는 디즈니, 픽사, 뭐 그 다음에 지브리 스튜디오는 이제 끝났죠? 네, 끝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대체제들이 좀 약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강한 상태에서는 발전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서 대체제를 보면 되기 때문에. 그죠? 아, 뽀로로가 있네요. 아, 한국 애니메이션은 뽀로로가 있군요. 네,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이죠. 네,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인 뽀로로가 있네요. 그죠? 사실상 뽀로로를 능가하는 애니메이션이 미국이나 일본에 있진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성공이죠.
뽀로로를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디즈니의 몇몇 애니메이션들.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그 외에 다른 애니메이션들이, 보지 못할 정도의 아주, 그러니까 텔레토비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텔레토비 보다도 뛰어나다고 보면 될까요? 네. 쏘리. 방금은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보라돌이 뚜비 나나.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텔레토비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사고가 많이 났지만 잘 왔네요. 자, 이번 편에서는 오이야 엔진 고장. 네, 이번 편에서는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뭘 발견을 하냐면, 네, 다 아시죠? 딜러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좌회전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딜러가 이 동네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물음표 있는 데가 딜러 아닐까? 그쵸? 맞겠죠? 네, 딜러인 듯? ODAF 트럭 딜러 좋습니다. 네, 딜러 몇 명 더 발견했으니까 되게 좋네요. 요즘 또봇 때문에 또 난리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또봇에 막 미쳐있다고 하는데. 아, 폴리요? 아, 폴리가 더 인기 있나요? 로봇카 폴리?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재밌는 게 많아서 참 좋겠어요. 물론 제 어린 시절도 정말 빛났었지만 좀 한편으로는 좀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게임 이야기 좀 합시다. 네, 게임으로 돌아와서 트럭 좀 볼까요? 지금 보면은 DA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제스티 그리고 요거 요게 있는데 네 선택한 딜러를 방문 한번 해볼까요? 파리로 한번 가볼까요? 요 이쁜가요? 여러분 약간 투박한데? 오, 이거 세련되긴 했다. 18만 유로면 살 수 있는 거군요. 예쁘긴 하다. 근데 이거는 그냥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거 색칠을 잘해가지고 그런 거지.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에다가 색만 좀 다른 거, 아니네. 모양이 약간 두 종류네.
자, 아무튼 여기가 지금 아까 거기가 네 요거였고, 그 다음에 마제스틱은 전에 봤고요. DA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DAF 온라인 구입 한번 해볼까요? 아, 5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DAF. 아니야. 요런 건좀 예쁘긴 한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DAF? 잠깐만요. 이것도 19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이 엔진하고 이런 것도 좀 보고 구해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해서. 네,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처음 봤던 마제스틱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제스틱 한번더 다시 보도록 합시다. 마제스틱. 네,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마제스틱. 차라리 마제스틱이 나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제일 싼 거밖에 못 사요. 돈이 없어서. 아, 색깔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로 해서 네, 살 수가 있어요. 요거 약간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은 도색을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런 거나 요런 거, 요런 식으로. 네, 노란색은 없네요. 색상이 이렇게 노란색은 없고요. 다 제일 싼 걸로만 골라놨구나. 20레벨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로 다 바꿀 거니까. 네. 사실 요거 마제스틱은 요렇게 요게 한계인 것 같고요. 그 아까 봤던 여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아무튼 여기. 네, 파리에서 파는 게, 요게 사용자 정의로 사면은 아마 색상이 다양할 거예요. 그죠? 아, 색상이 별로 없네. 요게 한 개네. 얘네는 색상이 뭐 이래? 아, 요걸 바꾸면 색상도 바뀌나? 아니네. 얘네 색상 왜 이래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보다는 요걸 또 사용자 정의로 할수 있네. 요 모델. 아, 요 모델은 아예 색상이 없어요. 색상 구매가 안 돼. 그러니까 모델을 어떤 거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네. 그죠? 이것도 요거 마킹. 이 모델은 똑같나요? 똑같네.
네, 이런 건 완성품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모델은 요 정도가 좋은데. 케빈이 더 이상 발전이 없네요. 얘는 케빈이 이게 끝이네. 더는 발전이 없어요. 이거는 14레벨까지 16레벨까지 20레벨까지 발전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거 쓰고 있고 14레벨 16레벨 똑같네요. 요거 좀 생각하면서 사야겠네요. 네, 진짜 마제스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마제스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번에 마제스틱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 끊어갈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